가슴으로 와닿는 거는 몸으로 머리가 이해가 돼요. 근데 일시적으로 자기 거를 이 틀에 짜맞추기로 하게 되면은 그건 절대로 오래가지가 않아요. 안녕하세요. 이번 질문은 좀 젊은 층들이 되게 궁금해할 질문인 것 같아요. 저도 되게 궁금하고, 이 천생연분이라는 게 있습니다. 진짜요? 천생연분 있습니다. 아, 있어요? 예. 그러면은 이런 천생연분을 만났을 때 저희 같은 사람들, 일반인들은 천생연분인지 아닌지 솔직히 이게 알기가 힘들잖아요. 아무리 느낌이 좋은 사람이라도. 그래서 이런 천생연분의 내 인연을 알아보는 방법이, 징조가 있을지. 천생연분은 하늘에서 지어준 거기 때문에 꼭 때가 돼야지 만나고, 그 전에 만났다라고 하면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인연이 되어지지 않는다. 그 대신 천생연분은 내가 너 좋아, 억지로 만들려고 하게 되면 절대 그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. 왜냐하면 일시적으로는 좋아질 수는 있지만 억지로 만든 인연은 나중에는 아픔으로 가요. 이 천생연분은 나중에 본인들이 본인들을 알아봐요.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구나. 아, 정말. 그렇죠. 오지요. 그리고 심장이 벌렁벌렁하고. 정말 천생연분은 본인들이 살아가면서 서로에 대해 배려만 해줍니다. 이해만 하려고 해. 왜? 서로 해주려고만 해. 왜? 내 눈에 굉장히 예뻐 보이기 때문에 남편은 와이프가 굉장히 이뻐 보이는 거야. 뭘 실수를 해도.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게 천생연분이에요. 근데 인연을 본인들이 만들어간 거 있죠. 네. 어디 가니까 좋대더라. 네. 니네들은 잘 어울리더라. 그거는 그 사람들 눈인데, 정말 천신에서 만들어준 그 인연은 주기 바빠요. 나 뭐 해줘, 뭐 해줘, 뭐 해줘가 아니라 정말 내 거를 다 희생을 해서 봉사만 하려고 그래요. 자연스럽게 가는 게 천생연분이에요.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. 왜? 올라갔다 내려갔다, 올라갔다 내려갔다, 이건 악연이야. 물 흐르듯이 있는 듯 없는 듯, 해준 듯 안 해준 듯 하는 게 천생연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, 천생연분을 만나시려면 자기 마음을 다 놔야 돼요. 그리고 뭘 얻으려고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내 거를 다 주세요. 주시게 되면은 그 상대방이 그거 100% 이해합니다. 왜? 가슴으로 와닿는 거는 몸으로 머리가 이해가 돼요. 근데 일시적으로 자기 거를 이 틀에 짜맞추기로 하게 되면은 그건 절대로 오래가지가 않아요. 그러면은 그런 경우도 있나요? 요즘 재혼들도 많이 하고 불륜, 바람도 솔직히 많이들 하는 시기잖아요. 그러면은 결혼을 한 이후에 천생연분이 나타난 경우도 있나요? 네, 결혼한 상대가 아닌 다른 상대로? 그것도 나타나기는 하는데, 그거는 표현을 그렇게,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고, 그러니까 남녀로 보면 안 되고, 귀인으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천생연분 있잖아요. 천생연분이 뭐 부부부부 인연 천생연분도 있지만, 귀인으로 봐서 이 사람은 나랑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가 도와주는 귀인으로서, 그런 천생연분도 있어요. 그렇게는 가지시면 되지만, 뭐 부부관이 있는데 뭐 좋은 천생연분,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. 그렇죠. 그거는 이제 귀인으로 해석을 해서 서로 의지하면서 귀인으로 서로한테 서로 뭐 줄 수 있는 그런 인연법이 있으면, 또 이 사람들도 천생연분이 될 수가 있어요. 부부만이 아니라. 예, 사회에서 생활할 때도 그 단계가 있잖아요. 사람과 사람 사이에 천생연분, 부부가 아니어도 그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, 열심히만 하시면 뭐 상관은, 좋은 운으로 많이 바뀌고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고, 좋은 인연, 그런 인연법이 있으면 굉장히 사회생활을 잘하시고 인생을 잘 사신 분들이에요.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. 네. 이 점을 보면은, 선생님한테 점사를 보게 되면은, 이 천생연분의 짝이 들어오는 시기도 혹시 아시나요? 언제, 시기는 몇 살 때쯤 되는지. 전체적으로 지금 결혼을 하는 시기가 뭐 30대 후반, 그 다음에 40대 초반. 근데 또 요즘에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이왕 할 거면 나 혼자 열심히 살아서 행복하게 살자.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요즘에는 37, 8. 그 다음에 35에서 41, 42, 그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. 전체적으로 봤을 때. 예. 왜냐면 결혼하는 시기가 점점 늦어지기 때문에 많은 인연이 나타나는 수는 그때. 아니면은 아예 결혼 일찍 하셨으면은 20에서 25살 사이. 정확한 시기는 그 본인의 생년월일이 누게 되면은 그 인연법을 만나는 시기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사람은 지나가는, 이 나이 때는 지나가는 인연이 되고, 이때는 지나가는 운이 아니고 내 사람이 될 수 있는 운기가 있다라는 거 하는 거는 생년월일이 들어가게 되면은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어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